오늘의 사례는 내 땅 진입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입니다. 밭으로 들어오는 길이 경사가 심하고 비가 오면 진흙투성이가 돼서 진입로 일부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해야겠소. 땅을 포장하는 행위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걸 알고 있는 거지? 자기 땅을 포장하는 것도 허가 대상이라고?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외에 포장도 개발행위허가 대상 중 하나여. 절토, 성토, 포장 등이 있지. 그리고 경작지인 토지를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마당을 아스팔트 포장해서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발행 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여. 그럼 포장도 허가 대상이라는 거야? 그래, 포장도 토지형질 변경에 해당되는 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해. 너무 걱정하지 마.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는 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어. 그럼 내 밭에 좋은 흙을 섞어 개량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참고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도 있으니 지자체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 잊지 마. 오케이. 고마워.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허가 신청 및 접수. 통합인허기지 원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 둘째, 인허가 검토. 행정기관에서 서류 검토,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셋째, 결과 통보. 인터넷으로 진행사항 및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